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성배입니다.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영상 앞에 섰는데요. 2020년도 12월 18일 영상 이후로 활동이 아예 없었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3일 뒤에 입대를 했어요. 지금은 잘 전역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디코드 발리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살만한 가격의 핀슬리스, 트레이너 발리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맨 처음 노트에다가 러프하게 아이디어, 뭐 디자인 같은 것들을 스케치를 한 다음에 컴퓨터로 옮겨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뽑아서 한번 디자인을 보셨다고 해요. 지금 보는 영상과 같이 나름의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실제 금속으로 착수해서 프로토타입 1을 제작합니다. 바로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발리송인데요. 제가 영상 리뷰 영상도 올렸었죠. 그 영상 한 이쪽인지 뭐 더보기로 볼 수 있도록 올려둘게요. 440C 스테인리스 블레이드에 티타늄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푸싱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핀슬리스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겉으로 봤을 때 피봇 나사를 제외하고 뭐 나사라든지 뭐 핀이라든지 보이는 게 아예 없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탱 끝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없고 블레이드에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컬리적거릴 일이 없죠. 그리고 발리송을 들렸을 때 찝힐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 거고요. 보통 우리가 진검보다는 트레이너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발리송을 돌릴 때 베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찝히는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할 텐데 그 점은 정말 좋은 장점이죠. 하지만 프로토타입인 만큼 부족한 점이 확실했는데요. 바로 금속 가공, 그러니까 머시닝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칼 등 쪽은 괜찮은데 블레이드 자체가 각지게 처리가 돼서 날카로웠고요. 그리고 칼 날 쪽을 보시면 세로로 줄이가 있는데 이게 머시닝이 정교하게 되지 않고 중간에 애가 아악 하고 아파하는 흔적입니다. 핸들 안쪽을 보시면 애가 약간 납대 맞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렇게 막 마감 처리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핸들 여기 위쪽 피부 나사 쪽을 보시면 얘가 약간 파란색을 띠는데 이게 순간적인 열이 가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핀슬리스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핸들 쪽, 핸들 안쪽이 완전히 직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게 각도 조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정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맡길 만한 그런 업체 공장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2로 넘어가게 됩니다. 머시닝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블레이드 디자인도 약간 바뀌었고요. 원래 프로토타입 1은 그냥 직선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꺾인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블레이드의 각진 부분도 개선이 됐고요. 핸들 쪽은 샌드블라스트라는 마감 처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원래는 헤어라인이 들어간 새틴 피니쉬 마감 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이것도 취향 차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덜 미끌거려가지고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된 게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이거 개인 취향이니까. 이때부터 피봇 나사가 일반 나사가 아니라 직접 디자인한 톱니바퀴 모양의 나사를 사용합니다. 프로토타입 1 때는 한쪽만 드라이버를 꽂고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프로토타입 2부터는 양쪽 암수 나사 모두 돌릴 수가 있게 돼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프로토타입 1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핀슬리스 시스템이 빠지고 탱리스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탱리스 시스템이라는 무엇이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핀이 생겼어요. 이제 핀슬리스가 아니죠. 핀이 있으니까. 그런데 젠핀 형식은 아닌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물 수준의 지금 바플라이 프로고요. 이제 일반적인 젠핀 형식이죠. 일반적인 젠핀 형식의 발리송은 블레이드에 젠핀이 닿도록 탱이 튀어나와 있고 칼날 칼등 쪽에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데 탱리스 발리송은 핀이 있긴 한데 탱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 블레이드에 홈이 파여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핀에 닿은 자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탱리스에서의 젠핀은 거의 피봇 쪽에 가까운 쪽에 맞물립니다. 젠핀 형식이랑 비교하면 핀의 위치가 훨씬 피봇 나사랑 가깝죠. 회전 반경이 일반적인 젠핀 형식과 다릅니다. 핀슬리스에서 핸들 자체로 잡아줄 부분을 이 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젠핀이라는 핀 부품은 있는데 일반적인 젠핀 형식과는 다르게 블레이드 끝쪽
이게 탱이죠? 탱 끝에가 깔끔하게 아무것도 튀어나오는 게 없고 블레이드, 칼날, 칼등촉도 파여있는 게 없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리스 시스템이 적용되면 뭐가 좋느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없고 뭐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플리핑을 할 때 특히 뭐 회전이 들어가는 뭐 채플린 기술이나 롤오버 기술들을 할 때 덜 걸리적거리겠죠. 그리고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찝힐 일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핀슬리스 시스템이랑 장점이 일맥상통하죠. 핀슬리스에서 탱리스로 넘어가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제 소리입니다. 핸들 자체가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발리등을 돌렸을 때 핸들 전체가 울려요. 그런데 탱리스는 아무래도 핀이 잡아주는 거이다 보니까 울림이 덜 하죠. 그래서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프로토타입 2에서 밸런스를 조금 조정하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핀을 크기를 조금 키운 다음에 열 처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장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공장 측에서 멋대로 이게 탱리스 발리등인데 탱 끝이 좀 튀어나오고 탈날 칼등 쪽이 조금 파여있는 모습으로 제작이 돼버렸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러한 모습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디코드 프로덕션이고요. 이제 이 발리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0C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의 티타늄 밴드를 사용했습니다. 덩치는 프로토타입들이랑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무게는 130g이고요. 판매하고 있는 종류는 총 3가지로 오리지널, 애시드, 듀얼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듀얼톤이에요. 1번부터 100번까지 한정판 제품이기 때문에 로고 아래에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제품 이름이랑 블레이드 재질 써있고요. 제가 프로토타입 리뷰했을 때 긍정적으로 느꼈던 디자인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부싱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부싱 시스템이란 블레이드 안에 피봇 나사를 감싸주는 도넛 모양의 부품이 있어요. 이걸 부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부싱이라는 조그만 친구가 블레이드랑 두께가 약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사를 꽉 조여줬을 때 유격 현상을 줄여주는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스피드 채널 핸들입니다. 여기서 스피드 채널이란 여기 1차형 핸들이죠. 여기 옆에 보시면 옆구리 쪽에 구멍이 세로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스피드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핸들 옆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발리송을 돌렸을 때 특유의 그 울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게 발리송을 돌렸을 때 그 돌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로 핸들 그루브입니다. 이게 프로토타입 리뷰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약간 나무젓가락 끝부분 같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걸 핸들 그루브라고 하더라고요. 패닝류, 특히 뭐 초코 패닝 같이 핸들 끝을 잡는 기술들을 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돌리라고 있는 기능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유의미한 뭐 성능 향상이 있진 않지만 디자이너 분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 점입니다. 프로토타입 1과 비교했을 때 소리가 비교적 작아진 건 사실이에요. 저는 프로토타입 1 때 소리 그 특유의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더 제 취향에 가까웠어가지고 그게 아쉽긴 한데 블레이드나 핸들의 마감 처리라든지 뭐 특유의 톱니바퀴 모양의 앞뒤로 다 돌릴 수 있는 피봇 나사가 추가된 점,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프로토타입 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근 한 달간 이 디코드 발리송을 돌려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참 쉽지 않은 경험인데 발리송을 돌리는 중에 갑자기 뭐가 툭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쪽 핀! 잼핀 이 핀 부분이 뾱 하고 나가려간 거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발리송을 1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진짜 처음 봤습니다. 잼핀 부품이 돌리는 도중에 날아간 거는 그 탱핀이 뽑힌 적은 몇 번 있긴 했거든요. 좀 저렴한 친구들은. 근데 이 특히 이런 가격대 이 퀄리티의 발리송에 핀이 뽑힌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도 진짜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대로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길래 순간접착제로 고정을 시키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핀이 빠진다든지 부싱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리고 구매 방법도 진짜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판매하는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실 텐데, 구매 방법이라든지 수리 방법이나 뭐 AS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 DM을 보내거나 디자이너분께 직접, 아니면 디자이너분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링크까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뭐 이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발리송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발리송을 취미로 갖고 계신다면 한국인이 디자인한, 직접 만든 발리송을 써보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한 번쯤은 써보셨으면 하는 그런 발리송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네요. 아, 영상을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